신현수는 화상 최초로 바둑을 소재로 한 액션 영화이고요. 바둑의 어떤 그 정신적인 영역의 다툼과 액션의 그 육체적 다툼은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둑을 전혀 모르는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그 어떤 액션 범죄 영화 쫓아오지 못할 이런 스토리와 상황을 담고 있구나. 정 선배님이 비트 이후로 찾고 있었던 영화였고 정말 기다렸던 대본이 왔다고 하면서 정성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 이제 많다 보니까 시원스럽게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액션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 지극히 젠틀하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한테서 절대악을 표현한다면 이게 훨씬 더 세지 않을까. 차분한 냉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 옷을 벗어보니 온몸에 문신이 있는 좀 더 입체적인 인물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성기 선배님이 처음으로 이제 맹인 연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국민 배우의 명품 연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시각 장애가 됐지만 눈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영화의 톤 앤 매너를 밝게 이끌어주면서 또한 액션 사이사이에 관객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위트를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처음에 캐릭터에 대해서 볼 배급을 하는 지단이라고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걸 좀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다리네! 아다리야! 바둑 내기꾼이지만 초고수의 여성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도전 정신이 있는 배우니까 이시영 씨라면 남자들 이 무리 안에서 새롭게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그런 점들을 좀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 외팔이었기 때문에 소품을 장착하고서 CG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도 이제 혼신을 다해서 액션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편할지 몰랐어요. 이거 너무 아파. 이게 다 쎄다. 최진혁 군은 액션 연기 해본 적이 없는데 큰일 났다, 너 힘 빼고. 지금 영화가 지금 거의 끝나는 과정에서는 우수팀들이 봐도 액션을 잘한다 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긴장 풀려고 그러시고 점점 갈수록 액션이 좀 잘 나왔는데 처음에 했던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 배우분들 총 관객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이런 배우분들을 모셨다는 것만으로 축복받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한국 액션의 레전드 정우성 선배의 액션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거를 충분히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우성 선배님하고 같이 했던 액션씬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 많이 긴장하기도 했고 다치기도 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만큼 이렇게 액티브한 도시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다양한 그 인물 등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혜한수 영화의 캐릭터에 집약됐으면 싶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범죄 액션물이 이제 곧 다가갈 겁니다. 신혜한수가 이게 진짜 오리지널 신혜한수입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고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쾌감도 100에 완성되어 있는 범죄 액션 영화를 접하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기대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